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가요? 오늘 보통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제가 떨려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서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이세승계 매뉴얼과 실천으로 발표하게 된 전북 삼성농장 임재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농장 현황, 이세승계, 그리고 이제 앞서 많은 발표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농장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에 2016년에 입학을 했고 2017년 1년 동안에 실습을 했고 2019년에는 한국농수산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동안 가족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 생일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저희 농장은 투사이트이고 총 규모는 상시 모든수 320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50두 규모 농장인데 이제 성적 향상이 좀 되어서 현재는 300두 정도로 운영 중이고요. 본장에는 저를 제외한 외국인 직원 3명, 비육장에는 외국인 직원 2명이 상시 근로 중입니다. 농장 연역으로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금은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IMF를 겪으시면서 금은방을 접게 되고 그러면서 저와 저희 누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맞벌이를 하려고 나가시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희 농장 구인 광고를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농장 일을 하면은 이제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다른 농장에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금을 좀 모으시고 2003년 정읍 2평에 농장을 구입하였고 2004년에는 전북 김제에 원평 농장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이제 정읍 농장을 비육장으로 전환하였고 2006년에는 이제 본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농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사는 톱밥돈사로 운영하고 있고 임신사와 분만사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임신사의 경우 약 20년, 분만사의 경우 약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게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농장은 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현대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대한 잘 관리를 해서 그만큼의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비육장의 자동사와 비육사 모습입니다. 저희는 김제 본장에서 매주 수요일 자돈을 5,60일령에서 전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비육장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자돈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체중도 제가 직접 측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이제 인증 내역인데요. 한국농산대학 실습지 이제 해썹 인증, 그다음 깨끗한 농장, 다비킨 30클럽, 이제 무항생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 12월부터 농장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실습을 하는 동안 다산성 모돈을 이제 접하고 우수한 종돈의 능력을 우리 농장에 적용시켜보고 싶어 2019년도에 아버지에게 다산성 모돈으로 종돈을 교체를 요청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존의 이제 모돈에 만족하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허락해 주시진 않았는데요. 이제 몇 차례 설득 끝에 다산성 모돈으로 이제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농장에 근무하면서 아버지는 농장에 이제 자주 들어오시진 않으셨습니다. 본장에는 직원 두 명만 근무하였고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직원에게 농장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오래된 직원과의 농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씩 농장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기 농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퇴사하고 일주일 정도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와이프가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좀 꼴보기 싫다고, 이제 부추겨서 딸기 농장에서 단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부모님과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해줘서 이제 다시 농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기엔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처음 농장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얼마 후 이제 농장에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농장에 퍼지자 이제 돈사 안에 들어가면 배고프다고 시끄럽게 울던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매일 그 주사를 칵테일에서 스툴에 올라가 모돈들을 이제 주사하고 한 달 약품비를 2주 만에 쓰게 되고 유사산과 생산 성적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존의 외부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 맡기던 백신 업무를 제가 주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제 본장에는 직원이 두 명이 근무하였는데 그때 신규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약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였는데 한 달에 이제 두 번 쉬는 적은 휴무 일수와 전반적으로 낮은 복지가 문제였고 농장 사장과 직원과의 낮은 친밀도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보고자 노력하였는데 아버지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두 번째 마찰이 생겼습니다. 다산성 모돈으로 변경되면서 저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했기에 직원 수를 늘려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휴무 일수를 조절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늘려서 농장 성적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었고 아버지께서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서 제가 농장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길로 저는 다양한 농장을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료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우수 농가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농장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시설과 질병 컨트롤이 얼마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을 시기에 와이프가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비육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셔서 몇 주간 비육장을 근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본장으로 복귀까지 하였는데요. 그 이후 명의 이전도 하고 본격적인 농장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농가에서 2세 승계를 하는 데 있어 이제 1세대와 2세대 간에 여러 충돌이 일어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해 주면서 부모님과의 사이를 잘 중재해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 2세분들 그리고 1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와이프가 중재를 잘 해줬는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한 2세가 난 여자친구도 없고 와이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힘을 좀 빌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성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종돈입니다. 종돈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제 농장 관리자마다 선택사항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원하는 종돈은 고위생동군의 높은 산자수와 포유능력이 좋은 모돈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입니다. 현대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주어진 농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밀한 관찰과 농장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그에 못지않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원입니다. 직원은 농장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능동적으로 일하게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입니다.
과거 인플루엔자 질병을 겪고 질병의 위험성과 이제 백신의 중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꼈고 사료회사 근무 때 고위생동굴 농장에서 일반 이제 현대화되지 않은 PS 농장이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자손들도 병치료 없이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질병 컨트롤이 생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사양 관리입니다. 다산성 모돈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그에 맞는 사료 프로그램, 후보돈 관리, 모돈 관리 등의 매뉴얼을 전공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기에 여러 모임 및 오늘과 같은 양돈 세미나 활동을 통해 정보 습득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영자의 태도입니다. 현장에서 매일같이 직원들과 대화하고 이제 부대끼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원 또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과 같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세승계를 이어받고 좋은 성적을 내어 올해에는 운이 좋게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 M27이라는 모임에 가입하였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여서 지역과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알고도 잊고 지냈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고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한 교육, 농장 내 문제 또는 주제를 준비해서 서로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도드람 전산성적 상위 농가입니다. 그중 대부분의 2세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 농장별 성적 향상 포인트를 공유하여 다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농장은 PSI 31도를 달성하면서 5년 만에 7.4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적 향상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후보동 관리 강화, 직원은 농장의 기둥, 철저한 차단 방역,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동 입식 전 소독하는 사진이고요. 입식할 때 1차 심사로 지제와 핏모 상태를 점검하고 2차로는 외음구, 유두, 호흡기 이제 지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보돈 이표 부착 및 항생제, 구충제를 주사하는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입식 당일 이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순치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요. 격리기간 1주, 격리기간 6주, 적응기간 1주로 해서 1주 동안은 이동 합사, 적응 등의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입식 당일 항생제, 구충제 주사 후 휴식 기간을 부여합니다. 순치 기간 6주 동안은 1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농장 질병에 노출시킵니다. 유축자들을 통해 이제 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응 기간 1주는 교배사 편입 전 안정기, 이제 스틀 적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정기적인 입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2개월에 25도씩 받고 있는데 제가 종돈장 선택 시 고려한 점은 이제 종돈장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번은 혈통관리, 2번 질병관리, 3번 농장의 규모와 시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도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로는 지제를 보고 있고 생산성으로는 산자수 저하, 연속재발, 노산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후보돈 발정 동기화를 통해 후보돈을 계획적으로 모돈군에 편입하고 모돈 산차 구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사에서 초발정 체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음부 붓기, 부동자세 등으로 발정 체크 후 개별 기록 관리를 실시하고 교배 전까지 두세 번 정도 발정을 확인하고 발정이 오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는 호르몬제를 주사하면 이제 발정이 오기 때문에 호르몬제도 주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 교배를 위해 후보돈을 교배사로 전입 후 웅돈을 접촉하여 발정 체크를 하고 이를 통한 강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놓쳐지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도는 돼지의 눈높이로 측정해야 되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낮으면 작업자들도 작업 시에 많이 힘이 듭니다. 다산성 보도니 아무래도 이제 체형이 길어지고 산자수가 많아지다 보니 지재 관리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돈사는 톱밥돈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후보돈 목표 인력에 맞는 목표 체중 설정 후 사료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개체 관리를 통한 체형을 제가 원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분만 종류 4일간 이제 불순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궁 세척을 실시하는데요. 생리 식염수 1리터에 이제 페니실린 가루를 섞어서 자궁 세척을 실시하고 멜록시캄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분만 종류 주로 4일간 실시하며 정도에 따라서는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이제 길게 넘어가는 것은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세척을 실시한 2020년 이후 교배 시에 농 발생이 일어난 모도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분만 시 보조 분만 담당자를 설정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분만 간격을 기록하지 않고 있고 분만 야간 분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날 목요일 아침 저희가 금요일 날 분만을 하는데 이제 목요일 아침 7시에 유도 분만을 주사하고 난산시에 이제 모돈 뒤집기 배 누르기를 통해서 입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만 간격을 적지 않은 이유는 규모가 작기에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간 분만 또한 유도 분만제를 통해 근무 시간 내에 분만을 유도해서 직원의 업무 이후 휴식 시간을 보장 중입니다. 분만 후 일주일부터 대용료 입질 사료를 급여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모돈 체형 유지를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용료 급이 이후 포유자 돈의 압사 비율이 대용료를 주기 전과 주고 나서부터 압사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유량 조절을 통한 모든 체형 관리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저산차 도폐 사유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자가 선발을 한번 실험을 하고 싶어서 실험을 했다가 실패해서 저산차 한 모돈 20두 정도를 도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낮은 도폐 사율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확신이 서면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가 선발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번 실패를 맛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직원 근속을 이제 위한 정확한 업무 지시와 업무 시간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일 처리를 끝냈다면 조기 퇴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른 파트의 일을 서로 도와 다 같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일이 끝났음에도 조기 퇴근할 수 없다면 다른 파트를 돕지 않고 몰래 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조기 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 부서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퇴근할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타 부서 업무도 도와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타 부서 직원과의 협동심이 쌓이고 타 부서 일도 알아가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주간 업무 계획표인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업무 계획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 직원들은 한국에 와서 양동 커리어를 쌓거나 돼지 일을 배워서 고향에서 활용할 것도 아니기에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이웃우수 성적에 따른 성과금과 출하등급 성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고 보니 직원들이 한 번 달성하게 되면 받는 성과금에 대한 달달함을 느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가 생겨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유지하거나 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당장 아까울 수 있으나 멀리서 보면 성적 향상에 따른 농장 수익 향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조던이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저희 생각과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재능은 게임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나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 나 혼자서 잘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장을 제가 운영할 수 있게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신 부모님과 농장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집에 가면 힘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 함께해 준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